충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올해 국내 첫 콜레라 환자로 확진된 가운데 가족들의 추가 조사 결과는 사나흘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돼 여성과 접촉했던 가족 3명의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여성은 증세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출국해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을 대비해 가족들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